반갑습니다. 이거 맞 불러? 너무 화난 거 아닌가, 치즈가? 저 이게 방송을 같이 할 때는 근데 오뎅 물을 더 넣을까? 먹어봐요. 싫어 나. 이거 내가 거기 국밥도 맛을 사왔어. 어? 뭔데? 근데 이거는 양념통 쓰라고 반찬통에 넣어서 다녔잖아. 어, 토르버스 맞을지 모르겠어. 너무 귀여웠었거든. 이거는 내가 어디 매장만 산 거고. 이거는 드립커피인데 엄청 맛있어. 그래서 그냥 이거 유튜브에 나오던 그 드립커피? 얘네 바로 물 부어서 무슨 원두를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냥 아예 여러 가지 들은 걸 샀어. 그러면 먹어보고 괜찮으면 잘 먹을게. 나 이거 계속 싫어. 100% 내가 놓고 올 거란 말이지. 근데 어때요? 사실은 우리 또 선물이 있거든? 무슨 선물? 네, 깜짝 일단 일로 와. 일단 네. 일로 와. 하나, 둘, 셋. 짠. 짠! 뭐야? 뭐야? 짠!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뭐야? 아임반? 어. 뭐야? 그때 막 쿠션들 얘기하고 뭐야? 그래가지고 아까 문 열릴 때 그래서 일부러 가까이 가서 본 건데 뭐가 있는데 여기? 이거 팔걸이 쿠션이거든?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열어봐야지 모르는 척이. 그래. 그럼 열어서 봐봐. 쿠션? 아, 그리고 우리가 그때 고민을 해서 아 그때 지영이 차에 그게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아니야, 나 이거 진짜 좋아. 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아임반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 어. 그래서 색깔은 모르겠어. 쉽지 않네요. 하다가 추우면 일로 들어와서 좀 쉬었다가 해.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그냥 꽂고서 스위치 켜서 그냥 그 차 기름 넣듯이 그냥 하면 돼. 헐. 어떻게 하는 건데? 자동으로 들어가? 어. 얼마야? 이거? 4만 얼마 줬나? 3만 얼마였나? 기름통 값이네. 약간 기름 넣는 맛이 있어, 주유기처럼. 오. 신기해. 나도 해볼래.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나와 지금? 어 지금은 안 나와. 그 손으로 누를 때만 나와. 소리 나지? 오. 여기. 어떻게 잘 때 또 채우는 거야? 됐어. 너무 아저씨 감사해요. 기름 아저씨 감사해요. 무료. 기름값은 무료로. 오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너 어디까지 나오려고? 어디 이 상태로 해? 예. 하단기가 올라가 있는 건가? 아 역시 이게 캠리니들의 상징이지. 네. 왜? 뭐가 또 마음에 안 드세요? 아 다 불이 이렇게 똑바로 아래를 보고 있어야지 그래도. 간장 먼저 먹을래? 양념 먼저 먹을래? 물을 세게 할까? 얘는 사실 따뜻하게 먹으면 되는 거야. 맞아, 얘 다 전자레인지에도 먹잖아. 너무 확 나올까 봐. 무시반 정보가 아니잖아. 됐어? 누가 뭐라고 했어?
정도면 됐어? 근데 TV에서 막 치즈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이렇게 막 하나 봐. 내가 한 번도 안 돼. 아까 내가 완전 치즈 막 이렇게 좀 먹자. 가자. 괜찮은 거야? 괜찮아. 그래, 먹어보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럼 또 지. 먹었습니다. 본격으로 먹어보는 건가? 이제 식사 행사는 끝났다. 출하하겠습니다. 아, 막 들어오세요. 뭐 이거 네? 올리는 지 얼마나 됐어? 방금. 방금? 왜? 딱 보면 영상 봐. 아, 보게? 와우. 맛있어. 오, 나 엄청. 여기? 오. 오. 장난 아니야. 방금 또 손맛 있었겠다. 정작 이모님 새로 오셨나봐. 얼어가지고 안 보인다. 우리 오늘 할인하는 거 샀어, 30%나. 나도 이거, 이거.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야. 이거 할인할 때 나도 샀어. 우리 며칠, 그거 언제 샀지? 싸서 물 새진 않았지? 응. 그거, 아니야, 이거 내가 깎아. 이거 손에 묻을 수 있어. 손이 아니야, 내가 여기다 묻힐지도 몰라. 이거 또 까? 또? 그리고 이번에 내 친구가 그거 알아? 일체형 보조 배터리? 일체형? 어. 소금을 같이 갈 때는. 귀여워. 와. 짠. 됐어. 사파게 별로 안 좋아해. 김치전은 되게 좋아해. 그럼 그걸로 반 나눠서 김치전도. 어, 맛있겠다. 그럼 우리 다음에 붕어빵이랑 타고야끼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 영상 찍으면서 계속 만들어. 저 빵빵이도 위가 약해가지고. 아, 우리 집에 있는 거 하나 갖고 올걸. 얘 줄걸. 아니, 양배추 잘 먹어봤는데 약간 막 걸레빵 그런. 걸레빵 내가 처음 먹었을 때 약간 하수구 만난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맛이 나는 거야. 근데 그게 약이 아니고 정말 100% 그 착즙을 해갖고 나온 그것만 먹었는데 불구하고. 아저씨 얼마예요? 어땠 거지? 오늘 3개에 1,000원이요. 여기 망하겠다. 붕어빵도 3개에 1,000원인데 그거는 붕어빵이잖아요. 오케이. 5개 1,000원. 옛날 도시락 상자 한번 찍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한번 만들었는데. 귀하지 않다? 우와우! 뭐야, 계란 하나 있어. 어? 다음에 해먹어야. 이 양, 이 양한 도시락은 어디서 샀어? 그 주방용품 파는. 아. 해장동. 괜찮아? 너무 맛있어. 나름 주스는 거야.
이거 맛있다. 이거? 나도 갈 때 이런 캔커피 같은 걸 사야 될까 봐. 사이가 좋아 보이잖아. 여기 지영이 표현하고 싶은 거 없어요?